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하이라이성을 잠깐 갔다가 하테노 마을에 왔어요. 예였나? 오, 맞네. 파이어 로드를 보여주고 돈도 받을 겸. 20루피. 몰이블린 배트를 찾아와야 되네요. 자, 일단 이쪽에 넘어왔고요. 하테노 마을에 온 거는 여기 라넬을 한번 올라가 볼까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여기는 스토리랑 전혀 메인 스토리랑 엮여 있지 않아서. 여기 지혜의 샘이었나? 그게 있거든요. 일단 좀 돌아볼까요? 어떻게 가면 될까? 네, 드래곤 서론. 일단 말이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쪽 방향이니까 그냥 등산을 해서 가죠. 파이어로드 이제 버려도 되겠네요. 참고로 도끼를 다 써서 쓸만한 게 대검밖에 없어요. 아니야, 나는 사과를 주실 거야. 자, 대충 아는 스토리 다 해서 할게 없긴 한데. 개드 나이프가 아직도 있었어. 일단 풀은 지금 요정이 한 마리도 없어서 요정을 좀 구해볼 심산으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메뚜기 놓쳤네. 하이라이스 알 많이 나오죠? 메뚜기는 한대더 때리면 죽습니다. 개구리 같은 경우는 기절할 텐데. 그나저나 요정 안 주나요? 이러면 요정 구하러 요정의 샘을 가야 되는데. 이럴 거면 지난번에 끝내고 카카리코 마을로 바로 갈걸 그랬나? 요정 한 마리만 주시죠. 메뚜기만 계속 얻고 있어요. 좀 아쉬운 건 지난번에 하이라이선 가서 왕가의 검이랑 좀 쓰리지를 얻어왔어야 되는데, 요정 한 마리 실패했다는 게 지금 너무 슬프네요. 일단 한 마리라도 있으니까 올라갈게요.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막아줄 소중한 요정님. 역시나 풀을 조금씩 더 베고 있는데, 어차피 위에 올라가면 설산이라 좀 많이 올라가면 설산이긴 한데 풀베기 할 시점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좀 지루하긴 하지만 할 수 있을 때 좀 해놓는 게 낫죠. 덤으로 공기 메뚜기도 좀 먹고. 오,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이 앞에만 더 해보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는 보험, 하나는 혹시 모를 보험, 뭐 이런 뜻이라. 이제 안 나올 모양이네요. 지난번에 대충 배도 나오더니. 스태미너 다 썼으니 그냥 갈게요. 두 마리.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게 사신수를 안 얻고 간호를 한 번도 안 잡아봐가지고 안 얻고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자, 바로 설산 지역 들어왔고요. 하나로 안 되죠? 두 개는 입어야 되네요. 고대의 마구 세트를 얻으면은 말을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긴 한데. 그거를 좀 얻어볼 걸 그랬나? 하나 얻었던 것 같긴 해요. 여기 고대 안장. 근데 안장 하나만으로는 안 돼서 고피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라엔의 산에 와 있고요. 활쏘기 이벤트가 있는데 뭐 지금 가진 장비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다시 오기 귀찮으니까 일단 핀만 찍어 놓겠습니다. 지금 가려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왜 떨어지고 있어? 날아갈 건데. 저쪽인 것 같아요. 지금 저 보랏빛으로 빛나는 정상이 있는데 저게 라네 드래곤이 거거든요. 레드래곤이구나. 여기 레드로군이 저주를 받아서 누워있기 때문에 요거는 스토리랑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메인 스토리 하면은 이쪽에 올 일이 없어서. 사운드가 신비롭죠. 어떻게 갈까? 이렇게 올라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낮아 보이네요. 리자드가 있는데 그냥 뒤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리자드 포스가 꽤 많네. 옆에 한 마리 더 있네요.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깜짝이야.
리잘 포스가 뒤에 있네요. 아니 뒤래 앞에 있죠. 파이 쏘는 건가 설마? 케이스가 쫓아옵니다. 아이스인데 리잘 포스 앞에 또 있네요. 마비인가? 왜 이렇게 번개의 느낌이지? 하긴 얼음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전기 소리가 나긴 했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드래곤이 앞에 있죠. 저주를 받아서 아픈데 안 맞아요. 뭐가 획득이야? 설렁 허브였네요.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징그러워라. 하나 찍을까요? 네, 드래곤 안 맞을게. 오, 맞았네. 예, 이렇게 맞춰도 되는 거였어. 맞으면 아프니까 좀 뒤로. 네, 이렇게 해서 될 리가 없죠. 페러세일. 꽤 높죠? 여긴 이벤트 지역이라 스태미너가 다시 찹니다. 눈이 이쯤이면 맞나? 안 맞네. 자이로가 안 돼요? 스태미너가 짧아가지고 제대로 안 먹네요. 어? 뭐야? 이벤트 지역인데 어떻게 된 거지? 헐, 이렇게 요정 하나를 써먹나요? 일단 게드활로 좀 바꿔주고 원래 이렇진 않았는데 뭐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나?
원래 이런가 싶을 정도로 좀 어이없긴 한데 배에 있는 녀석을 하나 더 봐줄까요? 어? 뭐야? 이런 두 개짜리가 어이없네요. 시간을 버리고 있는 느낌인데 꼬리였어? 라네 드래곤 손톱에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하나 더. 원래 드래곤 쫓아다니면서 활을 쐈던 느낌인데 이런 퀘스트가 아니었는데 아이고 놓쳤다. 저기 발 떨어지나 보네요. 자, 다시 되죠? 자, 게드 활로 쐈는데, 스태미너가 안 차네요. 차이가 있나?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꼬리 쪽 머리에 있는 거 방금 쐈는데 안 맞았어요. 왜 스태미너가 안 차지? 아이고 맞았다. 따끈따끈한 거 하나 먹을까요? 드래곤 옆에 있을 때 많잖아. 다 한 거 같죠? 어이가 없긴 했는데 미션 클리어. 네 드래곤이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마지막 이걸로 바꿔줄까요? 사진을
꽤 더 느낌 있는데. 헐, 35개 남았어? 70개가 넘었는데. 자, 뿔을 얻고 샘에다 던져주면 되겠죠. 어디서 떨구려고 그래? 가까운 데 떨궈줘. 샘으로 떨어지겠죠 뭐. 그럼 사당이 나오겠죠? 처음에는 무조건 비닐이나 비닐이네 뿔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데나 싸도 손톱 같은데 맞으면은 비닐인가가 나오고 뿔이랑 비닐 뭐 이렇게 두 개였나. 지타 3위의 사당에 도착했고요. 아마 이런 사당은 보상만 나왔던 것 같아요. 미션 따로 없고 이미 퀘스트를 하고 들어간 거라. 자, 일단 사당 찍었고요. 정상으로 일단 올라갈게요. 정상에 뭐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 계속 먼 것만 하고 있는데 신수를 그냥 활성화만 안 시키면 가눈 터벌에 도움을 주진 않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날아가 볼까요? 제가 갈 일이 없는데 지금 밑도 이쪽에도 아마 사당이랑 있을 텐데. 아, 이쪽이 아니네. 이쪽이겠죠?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봤던 것 같아서. 일단 뭐 가보는 거죠 뭐. 있어서 가나요? 이쪽에 산이니까 산 쪽으로. 스태미나가 거의 끝나가니까 이쪽에 사당이 있다. 어떠네? 뭐 있나요? 보이지 않는데. 이쪽 방향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쪽 방향인데 설마 저기 있는 건 아닐 테고.
알람이 작아지는 걸 보면 이쪽은 아닌데. 숨겨진 사당인가요? 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입구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긴가 보다. 자, 사당을 발견했습니다. 타노 아의 사당. 사당 찍고 나가는 길이고요. 저건 리잘 보스인가? 얼음 리잘 보스. 얼음 녹이인가? 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 이거 다시 어떻게 올라가지? 뭐 일로 튀어서 올라가면 되겠죠? 사당을 다 찍진 않았었거든요, 전에도. 그래도 이번에 하는 김에 다 찍어볼까 해요. 검의 시련 같은 거 또 한번 도전해보고. 예전에 그 뭐였지? 마스터 소드를 다시 꽂으면 검의 시련 뭐 초급, 중급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 깼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쪽 방향. 방패를 좀 바꿔볼까요? 군 예방패는 아까워서. 너무 느리다. 그래도 느리다. 서런 늑대. 머리에 고기. 참고로 추워서 빨리 안 주수면 냉동고기가 됩니다. 일단 뭐 방향 따로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방향만 정해놓고 가고 있죠. 어디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니까 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째 사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탕을 하나 발견했고요. 히스테르헤에 전에 찍어놨던 사탕이네요.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둘, 셋, 넷, 점프. 안 되겠다. 고대의 마호스리를 좀 얻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어요. 땅 따위는 하나도 없고 바다갈매기나 찍어가죠. 얘는 뭐지? 블루 리잘포스. 따끈따끈 잠자리 하나 얻었고요. 가다가 물에 빠질 필이라 페러세일로 넘어가는 건 포기. 일단 높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넘어갈 정도로. 그럼 중간에 헤엄을 쳐야 되는데 헤엄은 정말 싫어합니다. 스태미너가 너무 빨리 달아서. 찍었었나? 어, 사라졌네 벌써. 찍었었네요. 놓쳤어. 바다에 있는 데는 가기도 힘들 뿐더러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서 일단 무시하고 있었는데 불백이 좋은 곳에 왔으니 놓쳤다. 풀을 베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하이라이 살이 나오다니 신기하네. 메뚜기였나 보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 보면 어떻게 하나도 안 나왔지? 요정을 한 마리도 못 얻었고 맥스소라 도망도 안 갈 텐데
좀 원기계인가 칼라이계인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칼라이계를 한 마리 잡죠. 칼라의 놈인가? 갑옷돔이네요. 이건 이따가 마을 가면은 이따가는 못 가겠네. 파는데 좀 멀쩡하게 생긴 걸 찍을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수많은 짐을 들고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는 링크의 체력은 정말 짱인 것 같아요. 물고기가 전혀 안 보이죠. 자, 지금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소리죠. 가볼게. 가능하면 저기까지 가고 끝마치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난 관계로 오늘은 고고 도마뱀까지 찍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